대인국. 이 문제들이 되게 조금 다르네 평소보다. 약간 좀 노력 좀 했네. 대인국의 불시착. 모험가 타일러가 대인국에 불시착해서 낯선 물체를 마주쳤다. 이 물체는 무엇일까? 응? 대인국의 네? 대인국 무슨 말이에요? 아 거인들이 사는 나라인가 보다. 아 그냥 그죠? 맞추는 거예요? 밑에 굿없이? 걸리버 최용만이요. 아니,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3D 입체 문제를 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안경 3D 안경 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3D라고 제작을 하고 제작을 안경 안 끼인다고? 오. 아 이거가 뭐냐 이거지? 이게 위에서 봤을 때 뭐냐는 건가? 이게 물체라고요?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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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뭐예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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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꽃이 않아요? 꽃이라고요? 왜 꽃이에요? 이게 한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한글이었어? 꽃이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막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뚫려 있었어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첫 번째 자음이 상기역이잖아요. 상기역. 상기역이 오랑 상기역. 겹쳐져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으처럼 보일 텐데 한 바퀴 그 어느 부분에서 봤을 때가 제일 이게 돌 때 그러니까 꽃을 기둥으로 꽃을 눕혀놓은 거지 얘기하는 거야? 꽃을 써서 눕혀놨지 꽃 글자를 입체화시킨 거잖아 네. 3차원으로 네. 저렇게 쓰고 눕혀놓은 거야 아유. 이쪽에서 봤을 때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치 와. 다 옆에서 이걸 보면 아니 그래서 얘가 이게 3차원을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봤을 이게 돌 때 이 틈이 보이는 거예요. 와. 여기 들어가는 틈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유출된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아, 어떻게 알아 진짜? 저 무슨 스캐너 같아. 네, 거의 그림자가 있어. 얘가 그 기억. 타일러도 아는 것도 모르고. 어 어울려. 무슨 설정이야? 어울려. 갑작스럽게 본방대를 들고 아 왜 이래 진짜 무슨 설정 몸을 감기도 없이 뭐 떠왔는데 그때 없이 뭐야 그게 본방대를 왜 드는 거야 야, 마음이 착잡해졌다 이거예요 정답은 꽃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대박이다 그거 어떻게 꽃이라고 진짜. 한글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 요거랑 요거 모르겠고 뒤 다시 돌리면 요거랑 다르잖아요. 비슷한 듯. 아. 너 밖에 돌려주지 말고. 소름. TVN 기술국 좋네. 어? 야 타일러 대단하다. 인정. 야 한 번 이거를. 야 타일러 인정. 영어 문제 나올 때보다 한글 문제 나올 때가 더 좋죠. 마음이 더 편하죠, 솔직히. 아, 뭔가 약간 기본 설정이 여기 이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모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저절로 이게 한국어로 접근한다라는 거가 거의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군요. 예, 박혀 있는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더 예민할 수도 있겠구나. 더 예민해져 있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그냥 딴 거 또 해. 이런 거 좋아해요. 딴 거 또 하자, 또 하자. 또 있어요 문제? 또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가보자. 네. 나라 국자면 죽어도 못 맞추겠다, 그지? 나라고? 응. 여기 뭐야? 이게 어? 어? 아! 야!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니까 진짜 모르겠네. 두 글자는 아니지? 아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니? 개미 들어갔어요, 왜? 집 3D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어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맨 밑에 파란판 해가지고. 아니면은 90 돌아가 있는 걸 써줄 수 있어.
아, 이게 아예? 기억이 안 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봅시다. 한 번만 더 보죠. 한 번만 더 아니라 계속 뛰어나 그냥. 아무 때도 몰라. 이게 해줘요. 한 번만. 그냥 인테리어처럼 돌려놔. 몰라. 백날 봐봤자. 아 이거 한 번만 하잖아. 확인할게. 이게 뭐야? 아, 쌍기역인데. 쌍기역?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글자가 이상한데요? 딸? 시옷 종류가 있어, 시옷.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앞이 이렇게 돼 있잖아. 어, 기어 그게 있어. 기어 왜 위에 기어 아니야? 기어 아니야, 기어? 기울어진 게 있었어 이렇게. 시옷이나 지. 근데 애매하지. 싹싹싹. 아, 근데 아래가 이게, 아래가 어, 맞아. 평평한 게 있어가지고. 어. 그 밑받침이 평평했어. 평평했어. 평평했으면 숲 비읍드냐? 숲. 한문이 숲이다. 한문? 그럼 너무하지. 너무하잖아. 그렇긴야. 한문일 수도 있지. 한문 네모, 같기도 하지 않아? 한문 이웃린 뭐라고. 그 왼쪽 위는 약간 이런 이런 모양. 한자 한자다 한자. 사람 인변 이런. 인변 게. 인변일 수도 있어. 믿을신? 아니 근데 맨 밑바닥에서 봤을 때는 아, 판판했어 그냥 판판했어. 그 인변이 못 들어가. 아 뭐 한자죠. 한자가 아니에요. 한글이에요. 그래? 한글이네. 정확하게 한글이에요. 숲. 뭐 타일러 그렇다는 그런 거지 뭐. 시옷은 아닌 거 같고. 근데 위가 쌍시옷 같아. 쌍시옷이야? 쌍시옷이야? 숲. 아니지. 아니야 기억이 안 돼. 나 별의별 생각. 나 지금. 내 최종 후보는 순이야, 순. 순? 밑에가 평평하게. 그치, 그치. 아니면 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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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오! 제일 괜찮아, 꿀. 오~ 꿀잼, 꿀잼. 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꿀인데? 이게 시옷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네. 어, 왼쪽 아니야. 위쪽에 분명히 이 시옷을 시옷 느낌이 있었어. 이게 아, 진짜 모르겠다. 그 약간 이거 그런 느낌이야, 어. 사람은. 붙어 있을까? 위험이 위에 얼마든지 붙어 있을 수 있다. 정답 3. Life. 4.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전혀. 아 나 한자 같아. 한자나 뭐. 날 생자 아니야? 날 생자? 그렇지. 날 생자 아니야? 날 생자? 그렇지. 오. 약간 그런 느낌. 오, 그런 느낌이다. 헐, 대박. 오, 대박. 오, 네. 어머. 생자 같은 느낌이야. 날생. 날생이네. 맞아? 그래. 맞네. 와! 와! 그럼 3 맞잖아요. 3. 날생. 그래. 아, 한자였어. 나 시옷으로 보기에는 경사가 너무 없었어. 너무 전문인 타일러가 한글이라니까 바로 또 그러니까 바로 넘어. 저거는 한글이 확실해요. 어. 자 공개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하여와 쑥 올라가. 여기가 애매했는데 이게 위에서 그러네. 계속 보니까 보이네. 그래, 그래. 생짜네. 나는 일단 스무 바퀴 돌면 알겠다. 이거 어떻게 맞히냐? 또또또또또 어려웠다. 재밌다. 어떻게 이런 문제 맞췄지 내가? 아 참나 참. 우와 깜짝 놀랐네 진짜. 내가 힌트를 줬잖아. 한글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내가 한문이라고 했어. 나 5점 줘. 카이노 대인국. 어 그때 했던 그거 아니야? 뭐지? 그거 위에서 보는 거. 글자. 아 무조건 맞출 거야. 타일러. 왜 너 문제? 보고 3D로 나오거든요? 그 물체를 맞추면 돼요. 돌립니다. 에? 진짜 모르겠다. 첫 문제는 한 세 바퀴 돌려줘요.
그래요. 어, 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 도전해볼까, 도전. 도전. 자, 석진. 저. 추측? 아니야. 아니야. 우표 말하면 안 돼. 우표. 우표. 아, 한글인가 보죠? 한글이. 두 글자. 아니, 뭐, 이 둘이 가벨리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한자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돌립시다. 정답. 정답. 오. 아. 정답. 정답. 오. 아. 어? 자, 정답. 먼저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먼저.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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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봐. 자, 이정원. 저도 주름. 주름. 어디가 힌트가 된 거예요? 어, 일단 옆에 보여줄 때 뚝 비어 있었으니까 거기가 자음이랑 모음 경계로 생각해서. 아하. 또 지읒에 약 그 곡률 있잖아요. 그게 그 곡률을 봤구나. 지읒이 약간 휘어지는 게 몇 개 없는데 지읒이 딱 보여서. 일단 앞엔 주다. 네. 름은? 옆에 름을 오른쪽에서 보면 그 여기 위에는 좀 길고 밑에는 짧고 이렇게 되면 리을밖에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와. 잘하네. 아, 그렇게 썼네. 하지만 형이 풀어야 문제가 안 됩니다. 본인만 독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리얼이니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독주하면 안 돼요. 이게 둘이 팀이기 때문에. 올라가. 밑에서 보면 이거고. 어, 주네. 르미의 오른쪽이 어려운데. 돌려서. 주름. 아,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 보고 딱 맞추는. 아. 그리고 우리 일단 이거 처음 봤을 때 멘붕 왔었거든요. 근데 멘붕도 별로 안 온 것 같고. 옆에서 또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요? 진짜. 아주 그냥 왜 이렇게 공을 지부천사 납셨네요. 여기저기 양옆으로. 아니 방송이 처음이시라고 해서 아유, 멋져, 많이 멋져. 도와드렸는데 네. 너무 도와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잘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 완전 좋아요. 꿀자리. 아, 꿀자리.